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더블 현망경장입니다. 오늘은 뇌하 수제 의존성 부진피질 기능 항행증으로 진단되어서 4년간 틀로산을 처방하였었고, 그런 와중에 뇌하 수제가 커지는 바람에 뇌하 수제의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던 중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한 건 2017년 5월 9일에 내원했고요. 11kg에 10년형 스페이드 피메일 닥스훈트입니다. 저희 병원 내원하기 두달 전에 지역 동물병원에서 쿠싱 증후군 진단을 받았었고, 트리로산 1mg/kg 비아이디로 처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1.3mg/kg 비아이디로 증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3월 28일 날 이안 영상 의학 센터에서 CT랑 MR 촬영을 했었습니다. 좌측 부신은 10.58mm 정도, 우측 부신은 9.57mm 정도로 크기가 좀 증가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뇌하 수체는 3.85mm 정도로 약간 크기가 좀 증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크기가 많이 증가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동일 용량으로 관리하면서 한 1년 11개월 정도 치료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 16일에 내원했는데요. 경미한 BUPD가 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었고,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만 좌측 부신은 13mm 정도, 그리고 크라니아펄 쪽은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측 부신은 12.7mm로 조금 더 크기가 증가된 양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다른 특이한 이상은 없었고, ACTH 자극시점에서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6.47 마이크롬 퍼 데시리터로 기준값인 6보다 조금 더 증가된 양상입니다. 수의사별로 또는 검사 실내에 따라서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를 7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9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를 6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보호작용을 상의해서 용량을 좀 증가했습니다. 보통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용량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을 계산한 다음에 뭐 15mg, 20mg, 25, 30 이런 식으로 5mg 단위로 일단 떨어지게끔 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1.3mg/kg을 계산해 보면 약 15m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mg으로 증량을 해서 BID로 처방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경과한 2019년 10월 3일 날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좌측 부실은 14.8mm 정도로 좀더 증가되었고, 크라니아펄 쪽에 하이퍼에코익했던 부분은 조금 더 커진 양상입니다. 초음파 양상에서는 한 16.9mm 정도, 세지터를 봤을 때 16.9mm 정도까지 커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부신은 15.8mm까지 증가된 양상이었고요. 그리고 ACTH 자극시험을 통해 가지고 트리로산은 20mg에서 30mg BID로 증량된 상황이었습니다. CT를 촬영했는데요. 좌측 부신은 17.17mm 정도, 그리고 우측은 16.27mm 정도였고요. 근데 우측 부신은 잘 보시겠지만 조형 증강이 안 되는 부위가 크라니아펄 쪽이라든지 중간 부분에 조금씩 관찰이 되고 있었고요. 좌측 부신은 크라니아펄 쪽의 중간 부분에 조형 증강이 잘안 되는 부위가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R상에서 뇌하 수제 크기가 과거에 3.85mm였는데, 2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9.23mm까지 많이 크기가 증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매크로 튜머라고 할 정도까지 증가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년 11개월이 좀 경과한 2020년 2월 20일 날 다시 CT랑 MRI를 사용했습니다. CT상에서 우측 부신은 18.5mm, 좌측 부신은 18.0mm 정도의 크기로 좀더 증가되어 있었고요. 우측 부신은 많이 커져서 길이가 많이 커졌어요. 크기 폭보다는 크라니아펄 쪽에는 조형 증강이 안 되는 부위가 있었고, 중간 부분에도 조형 증강 안 되는 부위가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신도 크라니아펄 쪽으로 조형 증강되지 않는 부위가 관찰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MRI 촬영했는데 한 3개월 만에 9.23mm였던 게 10.5mm로 1cm 이상 크기가 증가된 양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신경계 증상은 관찰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트릴로산만 처치해서는 뭔가 뇌하 수체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양측 부진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좀 시도해 보려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호자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시도를 하지는 못하고 시간이 좀더 흐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2020년 7월 8일 처음 진단하고 3년 3개월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때 CT 촬영했을 때 우측 부신은 22.88mm로 폭이 좀 증가되었고요. 길이가 좀 더 많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이전에 보였던 것처럼 크라니아포 쪽에 조형 증강되지 않는 부위 또는 중간 부분도 조형 증강되지 않는 부위가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좌측 부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까지 트리로산의 용량을 조금씩 증강해서 한 70mg까지 증량한 상황입니다. 네어스티의 크기는 13.49mm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뭔가 그래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정리한 거라면 일단 양쪽 부신을 수술적으로 제거한다. 양쪽 부신이 다 커져 있기 때문에 양쪽 부신을 다 제거하고 에디슨 증후군 형태로 만든 다음에 DOCP랑 글루코코티코이드를 투여해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수술적 위험성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좌측 부신은 그대로 두고 우측 부신만 제거할 건지 좌측 부신은 쿠싱 증후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나 알도스테론은 잘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측 부신을 제거한다 해도 에디슨 증후의 어떤 증상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뇌하수체를 직접 수술하는 하이퍼피적트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있는 뇌과 수의사 중에 하이퍼피적트맥을 한다는 수의사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에게 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는 뇌하수체에 대한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센터에 문의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호자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은 내과적인 치료인데요. 과거에 사용했던 마이토타는 약물을 고용량으로 해서 즉 하루에 킬로그램과 100mg 용량을 투여해서 양쪽 부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신의 크기가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코티드 농도가 감소하는 걸 보고 메인터넌스를 바꾸는 겁니다. 또는 뇌하수체에 있는 에서 분비되는 ACTH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써 소마토스타딘이라고 하는 파시레오타이드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도파민 아날로그인 카베골론을 사용할 건지 여기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서는 도파민 아날로그가 ACTH 분비를 억제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동물에서는 그 보고가 많진 않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논문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파시레오타이드 같은 소마토스타딘을 사용한다면 뇌하수체에서 그로스 호르몬이라든지 ACTH 분비를 억제한다는 얘기는 동물에서도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분하고 파시레오타이드를 사용할 걸 좀 권장을 해드렸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파시레오타이드 가격이 너무 비싼 관계로 일단 사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방법을 갖고 고민하다가 보호자분께서 방사선 치료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방사선 치료센터랑 연결해서 일단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4주 동안에 4주 헷갈리네요. 한 10회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주 2회를 했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방사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바로 MR 촬영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경과한 2021년 1월 12일 날 촬영을 했고요. 뇌하수체의 길이는 10.09mm 정도 됩니다. 사실 이제 부피로 본다면 많이 작아져 있더라고요. 길이상으로만 좀 덜 작아진 양상이고요. 그리고 코티솔 농도 좀 떨어진 양상이기 때문에 트리로산 용량을 70mg에서 50mg으로 좀 감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2일에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좌측 부신은 이전보다 좀 작아진 길이였습니다. 폭이 한 15.1mm로 그러나 우측 부신은 27mm 더 커졌고 내강은 헤테로제닉하게 생겼습니다. 쪽 종양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뇌하수체의 영향이 감소한다면 양쪽 부진이 다 작아져 있는데 우측 부진은 커졌다. 아무래도 종양인 것 같다. 그러면 뇌하수체 의존성일지, 뇌하수체가 아니죠. 부진 수질 유래의 종양인지 아니면 부진 피질 유래의 종양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메타네프린하고 노메타네프린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메타네프린과 노메타네프린은 둘 다 정상 범위에 나와서 일단 페어크로마사이토마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뇌하수체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혹시 ACTH 정도가 많이 작아졌는 감소했나 좀 측정해 봤는데
내인성 ACTH 농도는 130pg/ml 되었습니다. 보통 내인성 ACTH 농도는 10에서 100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값보다 높잖아요. 그럼 아직도 뇌하수에서 많은 양의 ACTH를 분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측 부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수술적 제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술하고 한 8일 정도 관리하면서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갑자기 사망할지는 참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었고요. 일단 그렇다면 부신 수술은 많이 크기가 증가된 것보다는 작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 검사상에서는 아드레노코티컬 칼시노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즉이 환자는 PDH로 관리를 했었지만 마지막에는 아드레노코티컬 칼시노마까지 즉 부신 종양까지 발생했던 케이스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 JBIM에 페어크로마사이토마를 진단할 때 메타네프린 또는 노메타네프린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참고치들이 나왔습니다. 정상견하고 그 다음에 페어크로마사이토마 있는 환자의 어떤 참고치들을 만들었고요. 검사 방법은 플라즈마, 즉 EDTA 플라즈마 샘플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유린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EDTA 플라즈마로 검사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는 처음 내원할 때부터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ACTH 자극 시험에 대한 검사 결과랑 티로산 용량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다음 체중 변화들, 그리고 BUN과 크레아틴, 그 다음 소듐 포타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없었어요. 즉, 티로산의 용량을 증량하면서도 전해질 어떤 변화는 없었고, 고용량으로 가면서 BUN의 상승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계속 조금씩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내원했을 때부터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티로산의 용량을 좀 증량하자고 설명드렸지만 보호자님께서 일단 이 상태로 가시겠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했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9년 2월달에 가서 티로산 용량을 조금 증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잘 유지되다가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좀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티로산 용량을 조금씩 증량을 했었습니다. PDH 환자들은 뇌하 수체의 크기가 증가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하 수체의 하이퍼플라지아라든지 아데노마를 가지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뇌하 수체의 크기가 점점 커질 거고 이로 인해서 내인성 ACTH 농도는 점점 증가될 겁니다. 그 증가된 내인성 ACTH 농도로 인해서 양측 부진의 크기가 커지게 되죠. 그리고 코티솔은 증가될 거고 증가된 코티솔을 낮추기 위해서 티로산의 용량을 점점 증량하게 되고 그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티로산 이외에 다른 어떤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수술적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티로산은 코티솔 농도를 정상 범위보다 조금 낮게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완치시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쿠싱 증후군의 임상장이 명확한 시점부터 티로산을 투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내과적 치료 방법으로서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ACTH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이 하시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소마토스타린 약이 될것 같습니다. 뭐 사람에서는 도파민 아날로그인 카베골린도 얘기하고 있지만 개에서는 도파민 아날로그가 그런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건 의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하시레오타이드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내인성 ACTH 농도의 분비를 감소시키다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환자는 PDH로 진단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트리올로스타린으로 관리했었고 결국 마지막에 우측 부신을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보냈을 때 아드레날코티칼 튜머가 아드레날코티칼 카시노마가 진단되었던 환자죠. 즉 PDH랑 AT가 같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의 크기가 증가했는데 이를 방사선 치료로 뇌하수체의 크기를 감소시켰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생존했던 환자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시레오타이드는 시그니포라는 제품으로 판매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데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이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언젠가는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그니포는
소마토스타틴 아날로그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소마토스타틴 아날로그보다는 40배 정도 강력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알로젠 제품하고 앰플이 있는데요. 바이알 제품은 파시로타이드 파모에이트라고 하는 근육주사용이고요. 우리가 DOCP를 에디슨 환자에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한번 투여하게 되면 보통 25일 또는 35일까지 유지되는 것처럼 이 약물도 한번 근육주사 하게 된다면 4주에서 8주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8mg per kg을 한번 IM 한 다음에 4주째 또는 6주째 또는 8주째 주사하면서 유지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앰플 제제는 파시로타이드 다이아스팔테이트라고 해서 작용시간이 짧습니다. 주로 이제 SC하는 약물이고요. 0.03mg per kg을 BID로 SC하게 됩니다. 하나의 논문에서는 6개월 동안 BID로 SC를 했었었고요. 다른 논문은 한 2, 3일 정도 SC 한 다음에 파모웨이트 IM 제제로 바꿔서 관리를 했었던 보고도 있습니다. 2018년 자부마에 투고된 내용인데요. 피추어터리 디펜던트 하이퍼아데노코티즘을 진단된 개에서 파시레오타이드를 첨가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좀 확인했던 건데요. 9마리 중에 6마리는 뇌하 수체 종양 크기가 감소했고, 3마리는 크기가 증가했다는 보고입니다. 즉, 9마리 중에 6마리가 뇌하 수체 크기가 감소했다고 한다면 되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사용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PDH 환자에 대해 가지고 4년 동안 관리했었던 환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쿠싱 환자를 관리하면서 이럴 수 있다라는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